자, 16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A조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올라가는 4명의 선수, 그리고 B조에서 올라간 4명의 선수가 다 합쳐서 8강을 진출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분노가 나왔을 때. 자, 낯선선수 실수했어요. 자, 낯선선수 G리스폰 타졌죠. 네, 이거는. 이거 지금... 타격 좀 커요. 네. 와우, 지방선수가 이렇게 1등을. 1등을 하고요. 한박국이 선수 네. 2등. 물론. 3등은 네. 홍인 선수. 일단 A조 경기 두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 네. 알라딘 노멀 같은 경우는 초반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변신입니다. 네. 아이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한 방에 모든 등수 갈립니다. 아, 자, 과연 변복이 터질 것인지 아, 터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변복이 터지지 않았고 선수들 지금 자연스럽게 다 올라온 네. 상황입니다. 레드카펫에서 여기에서 변수를 또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네. 자, 지금 홍인 선수 분노 모아왔겠죠? 자, 분노 바로 1초 분노. 분노까지 여유롭게 썼고요. 이렇게 네. 되면 홍인 선수가 1등을 할 것 같아요. 네, 진입구간 무사히 통과할 것 같은데요. 낯선 선수 2등까지 올라왔네요. 오, 정말 많이 빠르게 올라왔네요. 올라왔어요. 뒤에 추격하고 있는 애슐리 그리고 지방 선수가 4등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네. 탈락 안 하고 누가 버티느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16강 A조의 마지막 경기인데 화가 난 빨간 모자. 자, 근데 벌써 한 분이 탈락을... 정윤희 선수가 탈락을 했나요?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생존자가 7명인 걸 네. 보니까 지금 탈락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 구간에 6명이 됐습니다, 지금. 아, 승혜 선수가 탈락을 또 해버렸네요. 네, 애슐리 선수 분도 네, 모으고 실케, 있고요. 지방 순서대로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낯섬 선수가! 낯섬이 탈락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모습을 예선에서 보여줬던 낯섬 선수가. 자, 이렇게 되면 낯섬 선수 탈락 위기인데요. 권위자로서는 아주 낯선 환경. 자, 홍인 선수까지 탈락을 했고요, 지금. 네. 또, 지방 선수 팀머! 2명! 지방 선수 팀머 때문에 지금 탈락했고, 네. 안박규 선수 탈락했고, 식혜 선수가 1등을. 네.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럭헬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낯섬 선수처럼 네. 이게 진리스폰이 굉장히 심한 맵이에요, 블럭헬은. 네. 그래서 절대 떨어지는 실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안 해야 내가 치고 나가거나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 복구가 가능해요. 네. 지금 김세현 선수 실수 없이 1등으로 치고 올라왔고 네. 2등의 쿨 선수거든요. 자, 지금 김세슈 골인까지 마무리했고요. 무사히 1등 골이 나서 쿨 선수가 2등으로 골인 마무리 지었고요. 시작했습니다. 알라딘 노멀에서 시작합니다. 자, 아까 봤는데요, 살짝. 네. 김세슈 선수 빼고 모두 빅보 캐릭터를 쓰더라고요. 네. 또 김세슈 선수가 뭐 어떤 다른 루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혼자 R이라는 네.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맞죠? 지금 쿨 선수가 1등이고요. 네,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자, 2등의 단호 선수인데 템을 네. 들고 왔을지. 자, 무너가거든요, 지금? 무너가거든요! 무너가면! 아, 다행히 안 왔어요! 올라가는 거 맞았어요! 야, 우리 네. 이거 진짜 운 좋았던 거야. 이거 네. 맞았으면 100번! 바로 8등 이하인데 잘 치고 가고 있고 여기에서 큰 변수가 없이 골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 상태가 끝나지 않은 게 다 쿨선터가 1등, 네. 타임업텍 선수가 2등. 네, 화가 난 빨간 모자 헬 모드에서 네.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점수를 앵간하게 먹으신 분들 뭐 7점이다, 네. 10점이다 이렇게 드신 분들은 여기 맵 엄청 잘해야 되고요. 자,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 생존자 전원 생존을 한 가운데 7타래를 통해서 자, 분노를 모아줬습니다. 다들 썼죠. 자, 약간 테이즈러너 선수 옆에서 살짝 시간 끌다 붙었었거든요. 네. 이게 루트예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몇 초에 써고 네. 몇 초에 또 쓰고 몇 초에 어디서 모은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테이즈러너 선수 탈락했어요! 테이즈러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짝 네. 그렇게 하면 실수한 번이 크다고. 그렇죠. 자, 쿨 선수 떨어졌죠. 근데 쿨 선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약간 지금 붙여 1등이 김자식 선수고요. 2등이 김인장 선수인 것 같고요. 3등 네. 현피, 4등 석현, 5등 A조, B조 16강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난전. 그 예상했던 선수들이 탈락이라든지 여러 요소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진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홍인, 식혜, 안바꾸기 그다음에 B조는 쿨 선수, 그다음에 김살슈 선수, 타임어택 선수, 그다음에 단호 선수가 네. 결승전에 진출을 했네요. 이제 결승전 경기가 준비가 네.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블럭믹스2에서 진행되는 결승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믹스2는 이것도 아까 블럭헬과 마찬가지로 네. 한번 떨어지면 딜리스폰이 이거 더 커요. 아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네. 센스있게 실수 없이 가야 하는 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식혜 선수 아이고 쿨 선수 분노에 치였어요. 홍인 선수가 초분을 실패해서 네. 지금 저거를 분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쿨 선수가 한번 밀렸죠. 그렇죠. 저 홍인 선수를 믿고 쓴 걸 텐데 자, 그래서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점수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점수 지금... 먹어야 돼. 아, 타이머트 선수 7등까지 2, 3, 4위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순위
타임어택 선수 10회 풀 지방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캠3라고 줄여서들 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변캠3 맵은 이 맵 같은 경우는 그 슈퍼점프에서 대쉬를 주는 구간이 있는데 네. 진짜 조그맣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떨어지지 않고 잘 밟고 넘어가는 그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맵이죠. 자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보라색깔 저거 네. 보이시나요? 저걸 좋죠? 밟아야 됩니다. 네. 길쭉이를 밟아야 자, 이걸 밟고 잘 넘어 밟혔죠? 밟히고 떨어지고 난리 났죠 지금? 이렇게 되면 슈퍼점프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느려집니다. 네, 또 아주 느려지죠. 이걸 준비해야죠. 그쵸, 지금 홍인 선수 쟁반 맞고 단호 선수한테 2등 내줬죠? 자 이제 여기서 단호 선수가 2단 아 김다시 선수 살짝 실수에 있었는데 아 괜찮아요. 아 단호 선수가 자 이러면 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네. 풀 선수가 또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1등 자 2등 홍인 2등 3등 지방 네. 드디어 나옵니다. 자 그렇죠. 굉장한 맵이고요. 페이즈런에서 가장 어렵다는 맵 네. 중에 하나죠. 닥터. 지금 왔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지방 선수 혼자 노분을 타고 있고요. 네. 다른 선수들은 다 분노로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네. 생각보다 크게 난답니다. 지금 약간 지방 선수 약간 네. 실수해가지고 오, 지금 안 맞아요. 그죠. 루트가 안 맞아요. 홍인 선수 실수했어요. 홍인 선수 아 이거 터졌어. 왜냐면 이제 네. 지방 선수 분노가 모였을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씩 떨어져서. 자 이러면 지방 선수 못 잡습니다. 너무 네. 빠져요 지금. 아 이거 기다릴 필요도 없이 탁탁탁탁 가운데 아 허공 와 허공 잡고 고급기대 브레이크 네. 이용해가지고 아, 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요 와 이거 박수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별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와중에 네 번째 네. 경기 이제 트레이미스 하드코어. 자 여기서 탈락할 수 있는 맵이고 전기 항상 조심해야 네. 되고요 선수들 처음에 팀모 싸움 조심해야 되고요 뒤통수에 있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점프 두 번씩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1단 점프로 잘 갈 수 있는 이렇게 아~ 이렇게 떨어질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 요소가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어요. 선수 탈락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 바꾸기 선수 마지막과 제일 중요하다. 탈락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해요. 위험해요. 자 안 바꾸기 선수가 1등 단호 2등 네. 김다시 3등 자, 지방 선수는 네. 탈락을 했습니다. 네. 블럭헬 리턴즈에 에서는 이제 반복이 없이 한 번에 다양한 패턴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점수를 결정짓는 마지막이면서도 한 번 떨어지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안박구기 선수가 1등 네. 2등 김달수 선수인데요. 지금 차이가 얼마 없죠. 지금 다닥다닥 붙어봐요. 네. 이제 둘 다 대쉬가 없을 거예요. 탈진이 오면 안 되니까 아! 안박구기 선수 따라왔다! 자 이러면 김달수 선수 이거 침착하게 가면 1등 먹습니다. 순위를 바꿔버렸습니다. 1등 2등이 바뀌고 순위를 안 바꿔야 되는데 네,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김살슈가 올라왔어요. 자 김살슈 김살슈 1등! 선수 상위권을 많이 지켰습니다. 이러면 네. 김살슈 선수가 1등을 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안박기 선수가 2등 지방 선수가 3등이거든요. 지금 들려온 소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점... 3, 4위전 동점이라서 3, 4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진정한 마지막이 됐습니다. 찐막으로 자, 들어가는 테크 3, 4위전 마지막을 블럭헬 리턴즈로 하나요? 자 이거 그래도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근데 안박구기 선수가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박구기 선수와 타임어택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안박구기 선수 치고 나가고 오 타이머 선수 네, 오 같은, 괜찮아요. 아타이머 이거 너무 뒷떨이 너무 심해졌네요 네. 지금. 블럭헬 리턴즈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직까지 순위가 큰 변수가 없습니다. 타이머 택 선수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안박구기 선수의 변수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맵을 반드시 해야 됐던 바뀌지 않았던 그 맵의 의지가 안박구기 선수에게 네. 지금 안박구기 선수가 이렇게 했으면 저번에 1등 했어요. 아 그렇죠. 지금 너무나 지금.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안박구기 선수가 3위가 된 모습.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도 깜짝 발표를 저희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 결과가 나와서 1, 2, 3등 결과가 편성이 됐고요. 자 일단은 우승의 김살슈 선수 그리고 2등의 지방 선수 3등은 아까 3, 4위전에 보셨기 때문에 안박구기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이널까지 길드 친선전을 포함해서 파이널 1, 2, 3등까지 다 벌어졌습니다. 2018년에 맞이한 테이즈런너의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 중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살슈 선수의 우승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저희는 중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설에는 팝스타 장우영 해설위원 함께 하셨고요. 저는 캐스터 박동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좋은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 봐요.